뭐 찾으시는? 자, 아주 특이한 것만 찾아갖고. 어? 이거 좀 팔지 마세요. 제가 살 거니까 이따가. 예.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저는 지금 속초 동명 화로센터에 와 있는데요. 제가 한 3년 전에 이곳을 찾았는데 포기팽이가 좀 심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게 먹고 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금 또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겸 또 지금처럼 뭐가 들어왔는지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맛있게 한번 흥정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동명항은 속초 근방에선 가장 큰 항구 중 하나인데요. 동명이란 글자에서 알 수 있듯 동쪽에 해가 떠 밝아온다. 실제로 일출 명소로도 유명한 곳이죠. 특히 화론 안전이 유명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싱싱한 자연산 회를 맛보러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는 2019년 봄이었죠. 당시에는 사람을 붙잡을 정도로 혹이 심했는데요. 3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자연산이자 끝내주는 매운탕감이 있어서 과연 제가 찾는 그 녀석이 있을지도 확인할 겸 들러보기로 합니다. 생물 도루묵과 양미리를 즉석에서 구워 먹는 것도 있더군요. 다리 쓰다도 먹어요. 다리 없는 거.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저렇게 해서 얼마라고요? 2만 원. 2만 원? 나쁘지 않은데? 여럿이 와야겠다, 이거. 그러네. 먹으러 와야지. 그냥 끓여도 맛있는 대구 횟대를 말렸으니 더욱 응축된 감칠맛이 국물로 우러나오겠죠? 이런 거 보이면 일단 사오셔도 손해를 안 보는 단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화로 한 잔을 탐방해 볼까요? 우럼 좀 할게요. 일단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연산 우럭이 있고요. 돌도다리, 요건 점도다리. 예, 장치는 여기 찜해줘요? 찜 안 해주죠? 끓여드셔야 돼요. 장치회, 매운탕. 장치 어떻게 팔아요? 장치도 5만 원에 잡아 서비스 나가면 주로 5만 원 잡아 서비스 지금 돌도다리 도도리는 저 알배기 같으네. 네, 그렇죠? 근데 상추기잖아. 뭘 찾아요? 여기 이시가리도 있고요. 이시가리 어떻게 팔아요? 이게는 1kg가 안 나가요. 예. 근데 1kg가 넘어가는 단말들은 1kg에 15만 원 하고요. 여기 시세는 1kg 미만은 12만 원 합니다. 아, 그렇구나. 좀만 더 구경 좀 하고 있어. 이거 몇 분이지? 네 분? 아니 두 명인데. 이거는 뭐예요? 돌삼치. 돌삼치 색깔이. 네네. 다 크죠. 예. 네, 진짜 크죠. 조다리도 색깔이 다 틀리듯이 얘네들 다 틀려요. 3만 원짜리 하나 오신가요? 보고요. 예. 어종은 집마다 비슷합니다. 돌삼치, 도다리, 가자미류가 메인인데 새우는 어떻게 팔아요? 꽃새우인가? 키로는 키로는 많을 것 같고 단키로 500g 드릴까? 2만 원이면 한 몇 마리 나와요? 큰 거는 3마리, 작은 거는 5마리. 아, 이거 비싼 새우구나. 사실 동해 꽃새우도 회맛은 기가 막힌데 지금은 가격 대비 좀 아쉽죠. 게다가 제가 찾던 녀석은 여전히 보이지 않은 가운데 도치는 지금 시즌 꼬들꼬들한 숙회와 탕감으로 제법 괜찮은 어종이죠. 좀 보고요. 구경 좀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건 찰가자미로 여기선 흔히 찰도다리나 울릉도 가자미로 불립니다. 지금보단 봄부터 여름까지가 단맛이 드는데요. 동서남해 모두 나지만 특히 속초를 비롯한 동해 북부산을 제일로 쳐줍니다. 이건 어떻게 팔아요? 한 2만 원씩 한다 그럼 몇 마리 돼요? 2만 원씩 하면 4마리가 됩니다. 흔히 독도새우 3인방 중 하나인 가시배 새우. 물렁가시 붉은 새우와 더불어 횟감으로 맛있는 새우지만 조음량과 지역에 따라 가격이 들쭉날쭉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걸로. 여기 손님들이 제일 뭘 많이 찾아요? 보거요? 3만 먹을 수 있는 거. 어떻게 팔아요, 보거는 가격이? 1kg 5만 원이에요. 1kg 5만 원? 한 드시면 복 먹고 5만 원짜리 하나 하시면 되고요. 돈을 많이 찾는 게 도다리. 당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당은 1kg 5만 원. 당은 별 차이 없어요. 괜찮은 거. 좀 같이 우려해볼게요. 드디어 제가 찾던 녀석 발견. 이게 여기 많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 네. 골망탱이라고. 골망탱이라 그래요?
이거는 회로 먹어요? 뭘로 먹어요? 회로 먹어도 되고 매운탕 먹어도 돼요.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는? 닭가가리도 있네? 자, 일단은 내가 찾는 게 여기 다 있었어요. 어. 금방 오겠습니다. 이거 팔지 마세요. 제가 살 거니까 이따가. 예. 자, 일단 제가 원하던 두 어종을 한 집에서 발견했기에 찜을 해두고 또 다른 가게에 뭐가 있는지 둘러보기로 합니다. 뭐 찾으세요? 자, 아주 특이한 것만 찾아갖고. 여기를 해야지 나오고. 이렇게 많았고 몰라요. 여기를 해야 돼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 돌돌다리인데. 와, 이거는 한 몇 킬로 나가려나? 4킬로 나가려나? 이런 거 몇 킬로 어떻게 팔아요, 이런 거? 이런 거 1킬로에 5만원씩. 아. 네. 뭘 찾으시는지? 찾는 거 없어요. 저 구경 좀 하고 마음에 드는 거 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건 독도새우 3인방 중 끝판대장격인 도화새우입니다. 앞서 두 녀석이 꽤나 비쌌는데요. 과연 끝판대장은 얼마나 비쌀까요? 두 마리 만 원. 두 마리 만 원이요? 생각보단 비싸진 않네요. 가격은 꽃새우, 닭새우와 같은데 이건 도화새우고 크기를 봐서도 이쪽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이제 슬쩍 이제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먹으러 들어갔나 봐. 저는 아까 집에 뒀던 녀석을 사기로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나? 대가리는 탕, 몸으로 해? 네. 그러면 이거 한 마리 해 뜨고 남은 건 탕으로 먹을게요. 네. 그리고 저기 아까가리 있죠? 저희 한 마리 갖고 먹을 수 있나? 얘랑 같이 해서 뭐 하는 날이나 어떻게 날나요? 좀 큰 걸로 한 마리 먹을 수 있을까요? 큰 걸로? 그 정도? 살이 좀 있나? 아, 얘 알 뜯네? 알 없는 거. 얘가 알이 없는 거. 알 없... 아, 알 있어. 요즘에 얘들 살란지 살린 거야?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하고, 서비스 없어요? 청어. 만만한 청어. 그래도 맛있어. 청어는. 이날 제가 구매한 횟감은 주로 동해 북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개구리 꺽정이와 홍가자미. 우선 홍가자미를 소개하자면 여기선 주로 젓가자미나 아까가리라 부르는데요. 딱 봐도 다른 가자미와 달리 붉은색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몸통에는 붉은 반점이 산재했고 더욱이 특이한 건 배 쪽도 빨간 홍반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광어 같았으면 충격을 받아 피멍이 들었네 할 법한 모습이지만 홍가자미는 원래 이런 특징을 띈다는 점, 겨울이 제철이고 보통은 구이나 찜, 조림 등으로 이용되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건 회로 먹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개구리 걱정이. 앞모습이 개구리가 아니라 꼭 두꺼비를 닮았는데요. 현지에선 돌식개비나 돌망챙이라 부릅니다. 이 역시 동해에서만 서식하는 저서성 어류인데 성어가 되면서 단독 생활을 하니 한꺼번에 많이 잡히는 일은 극히 드물고요. 이렇게 부수 어획되어 한두 마리씩 들어옵니다. 대가리가 큰 게 육수가 잘 우러날 것 같죠? 딱 봐도 매운탕감으로 적격인데요. 그래도 이왕 힘들게 찾았으니 회맛도 함께 볼까 합니다. 회 먹는 거예요? 회 먹고 남은 거는 매운탕 맛이에요. 우린 그 길로 회를 맡겼습니다. 바로 뒤쪽에는 이렇게 회를 떠주는 곳이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2층 식당에서 테이블 비용은 따로 안 받는 대신 여기서 필요한 소스와 채소를 사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마침 개구리 걱정이를 손질하는데 대가리가 커서인지 몸통이 볼품없어 보일 정도네요. 아유, 매일 하시는 실력자들이니까. 문제는 이제 도마 하나에 다 하다 보니 피도 묻고 하는 거 물에 빠질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빨면 이제 맛이 날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 시스템상으로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속도가 생명이라 여기서는 뭐 인식지처럼 그렇게 할 수 너는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게 이제 물에 한번 이렇게 빠진 거는 숙성을 하면서 맛이 가. 그래도 하루로 먹으니까 맛이 가기 전에 먹는다는 거지. 여기는 마켓을 안 쓰시네요. 다 떨어뜨리네요. 마켓을 떨어뜨려요. 근데 손님이 좀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멋있겠다 했어요. 아유, 또 여기서 또 이런 칭찬을 주시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와, 진짜 사람 많다. 처음 먹어보는 개구리 걱정의 매운탕. 과연 맛이 어떨지? 그리고 이날 주문한 회는
개구리 걱정이와 홍과장미 두 마리, 서비스 청어 한 마리에서 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겉은 누르스름하면서 속살은 살짝 청해색을 띠는 것이 개구리 걱정이 회. 뒤집으면 이런 색깔인데요.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익숙한 때깔은 아니더군요. 근데 우리 오랜만에 출연하셨네. 안녕하세요. 네, 총장님. 요즘 그 대선 준비 잘 돼가시네. 소주를 당신 먹으라고 내가 일부러 샀다는 거 아니에요. 운전을 하셔야 돼서 어쩔 수 없어서. 개구리 걱정이. 솔직히 어때? 희소성이 있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식감은 합격. 식감은 되게 좋네. 근데 와사비를 너무 많이 넣다. 눈물이. 굉장히 찰진 우럭 비슷한 느낌? 과연 처음 먹어보는 개구리 걱정이 회는 어떤 맛일까요? 우와! 와사비 세다. 근데 식감은. 겉에는 보들보들하면서 쫄깃쫄깃한데. 나도 화로회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천상 화로회. 네. 숙성하면 안 먹힐 것 같아. 오히려 푸석푸석할 것 같은데. 엄청 고소. 수분감이 좀 있네. 질척질척거리면서 특유의 쫀득쫀득한 식감. 여기서 이제 아까갈이라고 하는데 홍과장이 진짜 몇 년 만에 먹으면 모르겠어요. 와사비 와 빡 우는데 식감이 땡겨주네요.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식감 아니야. 이게 탱글탱글하다고 착각하는 건데 사실 물컹물컹하다. 숙성이 되면서 사후 경직이 되면서 살이 차지고 쫀득쫀득해지는 게 아니라 얘는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물컹물컹하면서 탄력이 있는 거. 약간 잘 씹히는 고무 같은 느낌? 그냥 제 생각에는 되게 맛있진 않고 그냥 여기 와서 한 번쯤 먹어볼 만한 신선한 화로회. 결국 이런 회는 쌈 싸먹으면 제법 어울리지요. 와사비 살짝. 에헤, 운전하셔야지. 왜 시장에 쌈채소랑 초장이 주로 나올까? 어울리니까. 저도 이제 간장 파고 숙성해 파지만은 여기만큼은 쌈이 제일 맛있어요. 이게 각자 다 어울리는 게 있다 보니까. 사과. 참고로 테이블 비용은 안 받는 대신 매운탕은 1인당 4,000원을 받습니다. 그래도 공깃밥과 반찬 포함이니 이 정도면 상당히 합리적이라 느껴지네요. 너무 좋은데 이거? 소주가 막... 아이 진짜... 이게 뭐죠? 이게 진짜 감칠맛이 너무 폭발하는데? 조밀맛이야. 그럼 그럴까요? 살이 좀 탱글탱글한데? 간이거든요. 간 진짜 맛있다. 어떤 느낌이에요? 그 소고기 간? 아니면? 그런 간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런 철분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근데 그냥 구수하게 많은데? 되게 맛있다. 고기가 탱글탱글해. 네. 약간 살짝 이제 보고 같은 느낌. 닭고기 같아, 약간.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제가 동명항은 3년 만에 찾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일단 이 식당만 보더라도 인당 그때 뭐 4,000원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테이블 세팅비를 받지 않은 대신에 이런 거는 밑에서 사와야 되는데 요거 집에 있으신 분들은 챙겨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운탕은 인당 4,000원씩 받는데 공깃밥이 포함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립이 따로 받고 꽤 합리적으로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아래층에서 수산물을 보는데 지나가는 사람 팔목도 잡고 막 그럴 정도로 호객회가 심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워낙에 집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손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 매장에서 이제 구경 오는 사람들한테 한해서 뭐 찾으시냐, 뭐 몇 분에서 드실 거냐, 이 정도의 자연스러운 이제 호객행위가 있거든요. 호객행위가 자연스러우면 안 되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다.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동해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제철 수산물을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이렇게 매운탕이랑 회를 먹어봤는데 신선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간장 있는데요? 간장이요? 이런 간장 있답니다. 간장 안 사셔도 돼요. 아니 간장이 있는데 왜 파는 거야? 일단 이거 하나씩 예. 2만원짜리 두 개요? 2만원짜리 두 개요. 그 오징어가 금값이잖아요. 네. 딴 데는 수입산소철인데 배에서 직접 입찰해서 사요. 국산이에요. 네. 어차피 지금은 오징어 잘 안 잡히는데 네. 가을에 잡혔던 걸로 아니, 아니지. 그럼 이게 냉동해놨다가 쓰는 거 그런 거죠? 배에서 급냉해서 나오는 거를 사는 거예요. 네. 그럼 여름에는 생물도 써요? 여름에 생물 나오는 거는 못 쓰죠. 가을에 사야지 살이 풍성하게 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여름 네. 오징어는 못 써요. 살이 없어요. 순대 금방 해놓으면 살이 얇으니까 다 터져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야, 이거 레전드 아니야, 이거? 아니, 잠깐만. 진짜 크다.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저희 가족 정말 오래간만에 나들이를 나왔는데요. 지금이 11월 중후순경입니다. 이곳은 동해시 바로 위에 있는 무코항이고 무코항 활어센터를 제가 둘러볼 텐데 초겨울의 문턱에서 어떤 수산물들이 들어와 있는지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시고 즉석에서 한번 골라서 흥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기를 찾으러 시장을 갈까나.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와서 기억도 안 난다야.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여기가 무코항 활어센터. 여기는 선어를 파는 데인가 보구나. 물건도 많이 들어있고요. 만원씩이에요, 만원. 한 마리에 만원이에요? 네. 아, 이거 여기서 뭐라 그래? 물곰이라 그러죠? 네, 곰치. 동해안일 때는 지금부터죠. 이 물곰이 없으면 시장에 안 들어갈 정도로 매우 중요한 생선입니다. 잘 보면 왼쪽 두 마리는 3개 지나고 오른쪽 네 마리는 3개였습니다. 여기 시커먼 거 있죠? 이 돌기도 오도토틀하잖아요. 이거는 수컷이야. 색깔이 되게 예쁘게 화사하고 돌기가 없지? 얘는 암컷이에요. 말이 어떻게 팔아요? 한 마리 만원씩. 이게 만원? 큰 거는? 3만원, 2만원. 맛이 달라요? 색깔 다른 게? 똑같아요. 사실 곰치는 암수에 따라 식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기 암컷은 대부분 알을 베고 있어서 살이 무릅니다. 곰치는 탕거리로 써야 하는데 가뜩이나 살이 무른 암컷은 쉽게 분해되는 편이죠. 반면에 수컷은 상대적으로 살이 단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암컷보단 수컷이 좀 더 비싼 편입니다. 와, 이거는 흑개인가? 아이고, 딱 보면 안 해? 그래. 홍게 지금 어떻게 팔아요? 요거는 5만원. 이거는요? 10만원짜리인데 뭐 7만원도 주세요. 살이 크기가? 아. 여기 동해가 다른 데 없는 그런 수산물이 되게 많아. 특히 못생긴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라 그러냐? 망챙이라 그러나? 여기서. 그쵸? 망치, 망챙이. 김치하는데 더 삶아갖고 물을 더 갈아갖고. 이거 굉장히 특이하다. 이거 맛있는 거죠? 대구회 때? 이거 회떡이라 그러죠? 네. 이거 횟감 되겠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안 된다. 안 된다. 만 원만. 만 원이라는 게 몇 마리에 만 원이라는 거예요? 몽땅. 일단 찜해 놓을게요. 일단. 대구회 때. 횟대류 중에선 가장 고급 어종에 속합니다. 생선탕은 물론 밥식회 중에서도 이걸로 만든 것을 최고로 치죠. 때로는 매운탕에 국물 나시고 그래요. 오리면 돼요. 지금 오징어 어떻게 팔아요? 오징어 두 마리 만 원. 아, 세 마리 2만 원. 여전히 가격이 안 내려가네요. 네. 와, 이거 무늬 오징어 아니야. 무늬 와, 이거 한 번은 어떻게 해요? 저는 8만 원인데 7만까지 드려요. 옆에 거는 3만 원. 아, 이 커서 그런가? 가격이 만만치 않네. 요거 지금 뭐라 그래요, 이거요? 볼락. 그냥 볼락이에요? 이건 어떻게 팔아요, 한 바구니에? 2만 원. 요거는요? 3만 원. 알겠습니다. 보고 올게요. 이곳은 초겨울에 접어든 동해안의 주력 수산물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새우와 기름가자미, 그리고 골뱅이류가 많이 판매됩니다. 보통은 꾸덕하게 말려먹는 기름가자미를 이렇게 생물로 팔 때는 단연 조림이 으뜸이고요. 김치 담글 때와 밥식회 재료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 옆에 지느러미가 까맣지 않은 가자미는 용가자미,
이곳에선 참가자미라 부르지만 사실 참가자미는 따로 있고요. 이건 살아있을 때 회가 좋고 죽은 건 구이와 조림이 맛있는 생선입니다. 한 바구니 어떻게 돼요? 가자미 한 바구니? 2만 원. 여기 물곰을 보면 두 줄씩 줄무늬가 났는데요. 표준명은 아가씨 물메기로 동해에서만 나는 물곰의 일종입니다. 여기선 통상 물곰과 같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어가 이거 값이 좀 나가겠다. 이거는 요새 1kg에 얼마예요, 문어가? 아니 잠깐만, 소라라 그래요? 한 바구니 어떻게 팔아요? 동해에선 가장 크게 자라는 명조 매물고등입니다. 통상 왕소라라 부르는데요. 삶아 먹으면 아주 맛이 좋은 고등입니다. 단새우가 궁금하네. 단새우 이거 어떻게 팔아요 지금? 오전엔 싱싱해서 한 방울에 만 원에 팔던 단새우, 여기서 더 시간이 지나면 제값도 못 받기 때문에 몽땅 떠리로 판매하는 분위기입니다. 비록 싱싱함은 덜해도 익혀 드실 거면 가성비가 아주 좋아 보이죠? 이야 이거 지금 도루묵. 겨울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도루묵, 저렴하게 졸여 먹거나 구워 먹기엔 그만인 생선입니다. 동해안 일대를 방문한다면 이렇게 잘 말린 가자미를 사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용가자미구나. 다 이거는 저기 이거 알이야? 알이에요. 그럼 안 컷이네. 맞아요. 철이야? 산나물이야? 이건 여기 무슨 가자미라고 그래요 여기서는요? 이거는 참가자미. 동해에서도 여기 이제 참가자미라고 부르네요. 용가자미를. 이건 다 이제 기능가자미, 미주구리.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합니다. 동해안 일대에선 가장 흔한 가자미가 바로 이 녀석인데요. 부으면 기름이 나올 정도로 지방감이 좋은 가자미죠. 하지만 동해안 일대에선 대부분 물가자미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물가자미는 따로 있어서 혼동이 되고 있죠. 자, 지금부턴 활어 쪽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아까 얘 무늬 오징어야? 맞아. 와, 요새 무늬가 많이 잡히나 보구나. 저렴하면서 무난한 자연산 횟감은 성대와 쥐치를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쥐치 암컷은 이 시기 간이 비대해질 때입니다. 손질할 때 간 따로 챙겨달라고 해보세요.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거든요. 잠깐만, 객줄이가 있네 요즘에.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이거요? 경상남도와 제주도에선 쥐퍼원료인 말쥐치를 객줄이라 부르지만 객줄이란 표준명을 가진 종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회와 조림으로 이용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건 깨다시 곱게. 깨다시 곱게. 이건 뭐야? 나 이거 봐봐. 표본무늬. 돌돔 사촌. 얘는 강남동임이에요. 세연아 이거 봐봐. 평소에 보기 힘든 활라기가 있네요. 회로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물메기도 회무침으로 즐기는데 이 녀석이라고 안 될 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야, 이거 오징어 진짜 크다. 오징어 왕만해. 여기 보시면 활오징어가 크고 싱싱해 보이죠?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여기 오징어가 더 새카맣고 활력도 좋아 보이죠. 이왕 회로 드실 거면 이런 오징어가 더 좋은데 아무리 오징어가 금값이라 해도 이 정도 활력과 크기를 마리당 만 원에 판다면 저라면 한 번쯤 맛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발견. 띠볼락은 동서남해 모두 서식하지만 특히 동해선이 크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인지도가 매우 떨어져서 단순히 우럭과 똑같이 취급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 띠볼락을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럭은 어떻게 팔아요? 키로에 4만 원. 야, 이거 레전드 아니에요 이거? 진짜 크다. 와, 나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 와, 이건 키로당 어떻게 팔아요 이거요? 5kg 30이네요? 자, 여기는 전복지죠? 그렇지. 얘는 미장수라는 거예요? 맞아. 다섯 큰 배에서 미장수 해가지고 찾기 어렵겠다. 나라면 못 찾을 것 같아. 아, 시장구가 생각보다 재밌는데? 원래 재밌었잖아.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요. 양식은 거의 없고 다 자연산밖에 없습니다. 저녁에 숙소에서 샴페인이랑 같이 먹을 횟감이나 수산물을 지금 보고 있었는데 선으로 싱싱하게 들어온 대구 횟대, 저거 회로 먹어도 돼요. 그리고 남는 거는 탕으로 드셔도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맑은 탕. 두 번째 무늬 오징어. 무늬 오징어는 지금 이제 끝물이고 지금 아니면 또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다음 아까 보니까 참우럭 있더라고. 표준명은 띠볼락. 동해 깊은 수심에만 삽니다. 중간치 정도 되는 거 저거.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무난한 거는 쥐치 돌돔. 그리고 아까 강담돔이 몇 마리 있더라고요. 강담돔 저 작은 거 썰어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객줄이가 있었어요.
역시 회 맛은 그냥 그래 개인적으로. 근데 특이한 걸 원하신다면 한번 좀 시도해 볼 만한, 또 지금 또 맛이 좋을 때죠. 물곰이나 말린 가재미, 말린 이면수 같은 걸 반찬감으로 사가시기가 좋을 것 같고, 소라 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안주로 사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땡기는 거 있어요? 저는 햇대를 한번 먹어볼까요? 햇대를 동해에 왔으니까 그러면은 대구 햇대 갑시다. 화로가 많이 파는데 화로 놔두고 지금 죽은 선어를 횟감으로도 살려가고 있습니다. 뭐 특이하죠? 얘 다 싸주세요 일단은. 저희 숙소에서 먹으려고 해만 치려고. 그러면 저 엄마한테 저기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구매한 횟감은 초장집에서 드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초장을 사다가 숙소에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선 초장, 간장, 와사비, 쌈채 세트를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서 큰 거 좋은 것만 세네 마리만 치려고요. 남은 거는 가져가서 탕 끓여 먹으려고요. 그 배를 따야지. 배를? 아 그 다 따주세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손질비는 얼마나 받아요? 5,000원. 회는 손질이 어떻게 돼요? 3kg를 하나 잡았다. 그러면 3kg 뜨면 얼마예요? 1kg에 3,000원인데. 이게 다 그거 맛있어. 이거 회는 맛이 없다고. 아, 알겠습니다. 위장 속 소화되다만 찌꺼기만 제거. 싱싱한 생선내장탕의 맛을 살리는 쪽으로 손질하는 디테일이 인상적이네요. 이 물은 바닷물이에요? 수돗물이에요? 수돗물에 담가는 건가? 수돗물에 담가는 건가? 아, 굴리는구나. 이게 한 5마리 뜬 거죠? 어때요, 살이 지금? 먹을만 해요? 이때는 먹을만 해. 그래요, 살 물으면 안 되는데. 살이 좀 닦아줘요. 지금 가서 먹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길로 인근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회 대신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기 때문이죠. 표준명은 벌레문치, 길어서 장치라 부르는 이 생선은 동해 깊은 바닥에서 갑각류 및 벌레 등을 먹고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 자라면 1m가 넘어가는데요. 이 지역을 비롯해 강릉이 특히 장치찜으로 유명하죠. 마른 찜이라는데 사실 생선조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 자체가 특출난 맛이 있다기보단 워낙에 큰 생선이고 장가시가 적으니 먹을 살이 풍부하다는 게 장점인 생선이죠. 반건조된 포다리만큼은 아닌데 그거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커다란 명태 버전. 장치찜이 강릉에 유명한데요. 여기 지금 장치찜 한 단계 해서 왔고. 진짜 맛있어. 이거 먹을래? 최장. 진짜? 최대한 발라서. 오. 먹는다. 진짜? 오, 처음으로 생선조림에 도전. 불타오라. 진짜? 물 먹었네. 그럼 맛없어요. 와, 또 맛을 아는구만. 한 번만 더. 진짜? 어. 난 지금 매운맛을 즐기고 있는 건가? 오야 이러다가 막 홍콩이 뚝딱하게 돼. 장치의 두툼한 껍질은 콜라겐 덩어리인데요.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유의 흙내와 잡내가. 우리 이제 생일이랑 매운 음식도 먹으러 간다 이제. 이 정도 매운 음식은 최대한 양념 안 발라가지고 먹을 수 있겠지. 인근 숙소에서 체크인을 하고 저는 시장에서 사온 대구 회대회를 맛보기로 합니다. 아빠 2층 소개해줄까? 일로 올라가면요. 야 근데 침대가 있고. 야 여기서 우리 셋이서 잘 수가. 그치? 나 혼자 소파에 잘까? 아니 이쪽 창문으로 들여다보면 드넓은 동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고 이쪽에는 또 동해 바다가 보입니다.
When that sleep won't come and you've cried your sum, let it come to you. There's nothing you can do until I see you smile just below those eyes that tell me you're okay. It's written on your face. As you come to light, I come alive. Your silhouette in the summer sky. But this is only a matter. It can only get better. It can only get better. And this is only a matter. It can only get better. It can only get better. It can only get better. 적당히 숙성돼 감칠맛이 좋았던 대구 횟대해.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샴페인까지 한잔하니 신선놀림이 따로 없더군요. 내일은 새벽에만 연다는 장터를 찾아갈 예정인데요. 과연 그곳에선 무엇이 또 기다릴지 기대가 됩니다. 입질의 해산로드 여섯 번째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질의 척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를 넘긴 아침인데 요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만 여는 삼척 번개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빨리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아침에 먹을 해물라면 거리를 사오는 건데 뭐 적당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볼게요. 이런 거 파는 거 지금 여기 지금 태연아 물고기 봐봐. 입구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커다란 수조. 형형색색의 자연산 횟감들이 가득 들었는데요. 커다란 객주리부터 작은 쥐치 종류들까지 지금철 즉석에서 썰어 먹으면 정말 맛있는 횟감입니다. 그 아래는 색이 예쁜 성대와 광어, 강도다리가 보이는데요. 특히 성대는 회도 좋지만 탕감으로 더 좋은 생선이죠. 눈에 독특한 줄무늬를 가진 이 녀석은 제빵어. 방어와 더불어 가을에서 겨울 사이 맛이 좋은 횟감입니다. 야, 우리 해물라면 먹을 건데 해물라면에 뭘 넣어야 할지 고민하는 입질의 추억. 큰일 났어 이거. 기대했던 전복이나 자연산 카레비안 달리 오징어, 곰치일색에 적잖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징어라도 사야 할지. 오징어는 지금 어떻게 팔아요? 두 마리 많아. 물론 싱싱하긴 한데 단순히 오징어만 넣고 끓이자니 뭔가 허전합니다. 이거 이제 문이죠? 네, 이거 어떻게 팔아요 이건요? 한 마리 만 원. 이걸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유, 야 이거 참다랑하다. 야, 와, 이런 건 어떻게 그냥 한 마리로 파는 거죠? 네. 이건 어디 얼마에 팔아요 이건? 3만 원이요. 무게를 재보진 않았지만 어린 짐작으론 6에서 8kg 정도 나갈성 싶은 참다랑어. 새벽에 잡혀서 아주 싱싱해 보이는데요. 핏된 자국이 없으니 회로 이용하기는 무리고 어차피 회로 이용할 만한 크기도 아니어서 이런 건 굽거나 조리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봐, 무늬 오징어가 엄청 팔팔해. 먹어본 사람들만 그 맛을 안다는 무늬 오징어. 수온이 따뜻할수록 출현 빈도가 높아지는 대표적인 아열대성 오징어입니다. 맛은 정말 없어서 못 먹을 정도죠. 단, 회는 손질을 잘해야 그 맛이 보장됩니다. 2만원, 이거 15,000원, 저걸 2만원. 한마디로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무늬 오징어. 클수록 비싸집니다. 야, 저 내장도 저거 맛있다. 저 내장탕 끓이면은. 오징어 내장은 누런창과 흰창 그리고 알지 이 세 가지를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건 흰창과 알입니다. 콩나물 넣고 맑은 탕으로 끓이면 시원한 오징어 내장탕이 되죠. 이거 초콜릿 색깔 오징어지 내나? 콩나물 같은 거예요? 아니 원래 색깔이 이런 거야 오징어가. 한 마리 만 원씩. 와. 지금 동해안 일대에서 가장 핫한 제철 생선이라면 바로 미거지. 흔히 곰치나 물곰으로 불리는데요. 남해안의 물메기보다 좀 더 비싸고 고급으로 여기는 생선 탕감입니다. 생긴 건 아둔해도 영양 많고 속 풀리는 해장탕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저 커다란 한 마리가 단돈 만 원. 그런데 그 옆에 뭔가 시커멓고 투박하게 생긴 것들이 한무더기 쌓여 있습니다. 생긴 것은 물건과 비슷한데 표면이 거칠고 칙칙한 색을 가진 이 녀석은 다름 아닌 흑곰. 이거랑 이거랑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달라요. 이거는 만 원, 이거는 2만 원. 아, 이게 2만 원? 네, 아. 이거는 만 원. 아, 이거 왜 비싸요? 이게 더 맛있어요? 그 살도 단단하고. 예. 네. 안이 없으니까 살이 많잖아. 이건 아, 그래서 살이 단단해서. 알고 보면 흑곰은 흑곰이란 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컷 물곰이었던 것입니다. 암컷은 이제 막 산란기에 접어들어 배가 불룩, 연한 색과 부드러운 살, 특히 알탕으로 끓일 수 있는 게 특징이라면 수컷은 약간 우락부락한 분위기와 꼬칠꼬칠한 가죽, 비교적 단단한 살집이 특징입니다. 쟤는 이건 뭔지 알아? 고등어. 맞아, 너무 싫었나? 배에 자글자글한 점이 없는 참고등어. 아직은 통통함이 덜해 살짝 이른 감이 있지만 슬슬 제철을 맞이할 때입니다. 고등어 어떻게 팔아요? 7마리 만원이에요. 7마리 만원. 여기 세나 이건 뭔지 알아? 요거는 대구예요. 대구 새끼인데 대구는 한 바구니에 만원. 뜨끈뜨끈한 생대구탕이 간절한 요즘이네요. 이건 하나 사갈까? 백골뱅이? 백골뱅이도 파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요? 2만원. 2만원. 네, 골뱅이가 비싸요. 예, 이거는요? 3만원. 아, 저기 더 비싸구나. 드디어 원하는 해산물을 찾은 듯한 기분. 단새우가 2만원? 만원. 단새우 만원짜리 하나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양미리다. 이게 양미리. 양미리도 나왔어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러니까요. 양미리도 나오네요. 어쩜 그렇게 제철을 알고 찾아오는 걸까요? 연탄불에 구워 먹던 양미리 맛이 그리운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양미리로 알고 먹는 이 생선은 사실 까나리가 다 자란 성체입니다. 서해에선 까나리 액젓을 담그던 이 생선이 동해에선 양미리로 불렀던 것이죠. 한켠엔 잘 말린 가자미가 나사가라고 재촉하는 듯 합니다. 그 아래엔 동해에서 나는 볼락류, 여기선 흔히 열개라고 부르지만요. 요것도 찜해 먹고 졸여 먹은 밥도둑이죠. 이건 뭐지? 도루묵 말린 건가? 동해에는 조기가 안 나는 것 아시죠? 요건 아프리카에서 온 긴가이 석태, 일명 침조기입니다. 뒷지느러미에서 침처럼 난 뾰족한 가시가 특징인데요. 구워 먹으면 흡사 참조기 맛이 나서 차례상에도 올려지는 등 제법 인기가 있습니다. 어, 이게 그거다. 장갱이라고. 어저께 우리가 먹었던 장치 있지? 그 장치 친구야. 장갱이는 동해에서만 나는 길쭉한 생선인데요. 원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각에선 장치가 없을 때 이 녀석으로 장치찜을 만들기도 하지만요. 장치와는 생김새가 비슷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작은 생선이죠. 꼬리 쪽을 보니 피를 뺀 자국이 있군요. 피 빼서 말린 생선이라면 일단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새우 말고는 뭐 샀어? 그치, 오징어 한 마리 사야겠지. 저기 무늬 오징어를 잡으러 갑시다. 해 뜬다, 생현아. 와, 이제 해 뜨는 거 봐. 멋있다. 우리 큰 거 살까, 작은 거 살까? 이날 해물라면에 단새우와 함께 끓여 먹을 주인공은 다름 아닌 무늬 오징어. 딱 봐도 이날 새벽에 잡힌 무늬 오징어인데요. 손질까지 미리 해놔서 대충 썰어 넣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건 저녁에 돼지고기랑 같이 두루치기 먹어도 꿀맛이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 지금? 2만원이요. 이거요? 네. 큰 거는요? 큰 거는 한 마리 2만원. 아, 이걸로 써요, 이걸로. 네. 이게 한 마리 2만원이라고. 골목이 있길래 뭔가 하고 따라갔더니 아, 뒤쪽에도 시장이 있었군요. 아, 여기 이제 요새 김장철이라서 서현아, 오뎅 먹을래? 오징어 안 먹을래? 청가물 시장을 지나자 이렇게 어시장이 나옵니다. 품목은 다 비슷비슷한데 지금 보시는 생물 가자미는 한 상자가 2만원. 크, 정말 저렴하죠. 해산물 천국은 여기 있었군요. 각종 골뱅이에 새우하며 더 많은 생선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아, 봉지 한 마리 만원요. 돈 좀 들어갑니다.
흙곰을 손질하는 상인, 거칠거칠한 가죽을 일일이 벗겨내고 있습니다. 어? 이때 독도새우 발견. 이거 어떻게 팔아요? 아기 3만원이에요? 요건 횟감이 되는 신선한 꽃새우인데요, 잘 보면 그 비싸다는 도화새우도 한두 마리 섞였군요. 아, 이걸로 살걸. 그 옆은 황골뱅인데 백골뱅이와 같이 취급되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종으로 이 역시 맛있는 골뱅입니다. 여기 가자미 새꽃이고, 여기선 참가자미 새꽃이라 불리는데요, 생각보다 뼈가 잘 안 씹히며 보슬보슬하니 회무침용이나 물회용으로 그만이죠. 쟤는 이런 거 먹어볼래? 여기선 물가자미나 미주구리라 부르는데요, 잘근잘근 씹히는 뼈의 고소한 맛이 좋고 특히 깻잎 쌈에 싸 먹으면 맛있습니다. 껍질을 끼는 거 같아. 이거 만 원이면 너무 싸다. 수돗물에 닿으면 안 되니까 더우구만. 냉동실 잠깐. 배고파서 빨리 해주세요. 먹자. 예, 면에 새우 맛이 쫙쫙 붙어가지고 되게 감칠맛이 좋다. 무늬 오징어 너무 고독고독. 무늬 오징어 완전 맛있다. 무늬 오징어는 질감 보이죠? 무늬 오징어 요 귀 부분인데 날개 쪽, 아까 썰을 때도 으드득 으드득 썰리는 게, 요거는 초장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몸통은 식감이 날개하고 몸통이랑 완전히 달라. 몸통 약간 꾸덕꾸덕하면서 적당히 쫄깃거리는 맛이 있다면, 사각거리고 탱글거리는 것은 예. 어제 대구회 때 10,000원, 단새우 10,000원, 무늬 오징어 20,000원 이렇게 먹고도 좀 많이 남아서 집에 가서 또 먹어야 돼. 40,000원이야 행복. 이렇게 질 좋은 수산물을 40,000원에 이만큼 어디서도 쉽지 않죠. 엄마 나 쏙 빠진다.
새우나 이게 다 맛이 달아서 단새우야. 먹어봐. 자. 와, 이거 맛있다. 단새우. 너 대갈 쪽쪽 빨아먹어봐. 진짜 맛있어. 우와, 되게 고소해. 새우의 진한 맛이 완전히. 알은 사실 손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 알은 별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잡아당겼을 때 내장이 파랑색이거든요. 파랑색은 굉장히 싱싱할 때만 나오는 색깔. 비위가 좀 좋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쪽쪽 빨아도 줘도 상관이 없어요. 와사비다. 진짜 만원짜리 단새우 이 정도면 와. 해자다 해자. 이번엔 마지막.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 PD님은 이 알러지가 있어서 생새우 못 먹습니다. 진짜 맛있다. 이 단새우는 막상 이제 끓이면은 살이 좀 많이 쪼그라들어요. 대신에 이제 감칠맛이 엄청나게 풍부해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양을 더 넣어도 될 뻔했어요. 두 배 정도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맛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무코항부터 이고 삼척 번개시장까지 한번 쭉 둘러갔는데 우리 딸내미 어땠어 오늘? 나? 아침부터 자다 깨가지고 고생했어. 혜나 오랜만에 시장 둘러보니까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오늘 자러 갈 거야. 시장터를 둘러보면서 느낀 거는 무코항 그 활어센터도 그렇고 여기 삼척 번개시장도 그렇고 호객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호객행위를 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싱싱한 데다가 저렴하니까 사람들이 제 발을 찾아가거든요. 호객행위도 없어서 쾌적하게 쇼핑을 좀 하고 주말에 좀 많이 북적이고 수요가 많은 대신에 공급량은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자연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한적하게 쇼핑을 좀 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평일날을 추천드립니다. 단새우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무늬 오징어는 이제 끝물에 접어들었으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고 11월까지는 아직까지도 이 해산물이 유효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